FC 서울 임가드의 손에 축구공이 아니라 시험지가 들려 있습니다. 지난해 수능 영어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요. 어쩐지 좀 난처해 보이는데요. Hey, it's impossible. When they do this here? 영국 원어민인데도 이렇게 탄식을 하고 맙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맞냐는 듯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죠? 우리 영어 시험,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정말 어렵긴 하죠. 임가드는 수험생들을 향한 응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영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쉽게 풀어냈네요. 빨리, 빨리, 빨리. 좋아, 좋아, 좋아. 파이팅 갑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